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물류운송에 연간 만 950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투입해서 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발언했습니다. 이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와 이러한 내용의 청정 에너지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. 이로써 아마존은 2025년부터 그린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. 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면 연간 지게차 3만 대, 그리고 대형 트럭 800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이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. 따라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미래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이 그린 수소와 함께 아마존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위터가 해킹과 스팸 방어 능력을 부풀렸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자 미국의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조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 미국 상원 법사위는 다음 달 13일 트위터 내부 고발자인 피터 자트코 전 트위터 보안 책임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. 이 상원 법사위원장인 닥터빈 의원은 만약 그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이는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보 위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.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다음 달 13일은 당초 트위터가 이 주주총회를 열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입니다. 이 머스크는 가짜 계정 문제를 이유로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. 이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 반도체 지원법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요.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와 개발, 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 이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서 정부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또 지원 순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의 소니그룹 자회사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콘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현지 시간으로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소니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유럽과 중동, 그리고 아프리카,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 지역에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이 유럽에서는 약 66만 원이던 가격을 약 73만 원까지 올리고요. 또 일본에서도 약 5만 원을 더 인상한다고 합니다. 이 짐 라이언 대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엔화 가치의 하락이 사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. 다만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드박스와 함께 콘솔 게임기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